정말 급하게 법정에서 왔습니다. 생방송 불과 몇 시간 전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채 고영욱 씨의 공판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후변론 생생히 담아왔습니다.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받은 고영욱. 조금 전 오후 4시,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 고영욱 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릴 서울고등법원 앞입니다. 오늘 공판이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A양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3명의 피해자 중 두 사람에 대한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고 A양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고영욱 측은 피해자 A양을 증인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였는데요. 고영욱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여성은 오늘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걸쳐서 그 구인장을 발송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만 1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영욱은 더 큰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고영욱 측은 미성년자인 줄을 알았지만 13살인 줄은 몰랐다.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던 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A양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또한 그 A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똑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인 만큼 재판정은 여느 때보다도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예, 오늘 일단 재판은 마쳤고요. 예,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최후 변론하고 고영욱 씨도 마지막으로 재판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재판 끝났습니다. 판사는 고영욱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는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8개월의 수감 생활 동안 경솔함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한평생 아들과 강아지들밖에 모르고 사셨던 어머니가 저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강제성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고영욱은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최종 선고율은 9월 27일, 얼마의 형량이 부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